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종현입니다. 저는 기사단을 하셨는지요. 오늘은 이제 2021년 11월 1일이지요. 11월 달부터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요즘 제가 오늘도 보니까 유튜브 들어가 보니까 이 경매 채널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저는 뭐, 또 다른 분들 하는 경매 채널에 대해서 뭐, 비판 내지 비난 뭐, 그런 걸 하고 싶진 않습니다.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전부 다저 지역적이고 말이죠. 단편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경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있으신 분들은 그런 영상물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이거죠. 어떤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일단, 예를 들자면, 임차인이 먼저 천입신고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되고, 그 뒤에, 확정일자를 받았을 경우에 이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데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이 저당권보다 나중이란 말이지. 이런 걸 그냥 말로 설명하더라고. 그런데 경매 좀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말귀를 알아듣는다. 그런데 경매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매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말이 확정일자가 뭔지 말이지. 심지어는 말이죠. 집주인을 보고 임차인이라고 그러고요. 임차인을 보고 임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봐가지고. 네이버 지식인에 보니까 누가 그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가만히 해석을 해보니까 이 임차인인지 임대인인지 한마디에 뭐 모르는 게라 봐가지고. 그런 분들도 편차가 심해요. 이러다 보니까. 근데 정말로 초절정 고수들은 유튜브 방송 안 봅니다. 말을 봅니까? 경매 물건 좋은 거 골라가지고 입찰 들어가서 낙찰 받아서 돈 버는 게 중요한 것이지.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채널에서는 뭐,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제 착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기본부터 잡아라. 응? 기본부터 잡아라,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오프라인 강좌하는데 그 비싼 돈 수업료 내고 가서 강의 듣잖아요. 두 달이든 석 달이든 그거 들어봤자 별 볼일 없다니까. 정리가 안 된다니까, 정리가 안 돼버려. 그래서 기본 ABC부터 딱 잡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경매 정보지를 여러분들이 착 보시게 되면요 그때부터 내가 다다다다닥 그냥 계산이 선다니까요. 입찰로 가면 된다 안 된다 뭐가 문제가 있다 없다. 그런데 그런 기본조차도 제대로 잡혀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 물건을 뚝 보여주고 말이죠. 아이 물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말게 알아듣나 못 알아듣지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제가 감안을 해가지고, 제 생각으로는 일단 2021년 11월 달부터는 이제 주 3회 해가지고요. 월, 수, 금, 저녁 8시에, 일단 뭐, 여러분들이 뭐, 바쁘셔가지고 못 들으신다든지, 또 아까 채팅창 보니까, 누구신가요?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 거님 보니까, 그럼 뭐, 일 때문에 못 들으신다 그러면요. 술 때문에 못 들은다는 건 문제가 있어. 술 약속 때문에 못 들은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건데 일 때문에 직장 일 때문에 못 들으신다 그러면 이거 제 방송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셔가지고 어쨌든 빡시게 한번 저랑 같이 한번 달려보자니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돈을 달라합니까? 밥을 달라합니까? 떡을 달라합니까? 아무 조건이 없잖아. 아무런 조건 없어요. 뭐 아무런 조건도 없이 왜 이렇게 막뭐 하냐 그러니까 그런 거 묻지 마시고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그죠? 일단 오늘은 말이죠 이제 그 23강입니다. 2021년 오늘 11월 1일이죠 그죠? 23강 해가지고요. 실전 경매 23강인데요. 이제 권리 분석 뭐 꿀팁이었는데 권리 분석 액기수로 바꿨어요. 살짝 이제 단어도 좀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권리 분석 액기수 대방출 대방출해 드립니다. 방출한다니까요. 봐가지고 아까 처음 보니까 낮에 우리 채널 구독자분이시더라고요. 남자분이신데. 남자분들 전화 잘안 주세요. 용기들이 없는 것 같아. 거의가 다 전화 주시는 분들은 말이죠. 안종현이 인기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성분들이 막 전화 많이 주시더라고. 근데 아까 우리 남자분이 전화를 주셨는데 서울 모처에 6분의 1 지분을 땅을 낙찰 받았대요. 낙찰 받아가지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 채널에서 보니까 지분 경매 같은 게 역경매 이런 부분이 제가 언급을 좀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염려스러워가지고 이제 저한테 직접 이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문자를 먼저 주시고 전화를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먼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타 지분에 대해서 깨끗하냐 깨끗하다 그러면 어떻게 타 지분에 대해서 공인물 분할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라는 가처분을 어여빨리 하십시오. 본인은 6분의 1 지분을 낙찰받은 것이 그 지역이 나중에 개발이 되면은 뭐 예를 들어 수용된다 그러면 보상금 받고 그냥 빠져나오려고 그랬대요. 좋습니다. 보상금 받고 나오는 건 지금 2021년 11월 1일 현재가 아니란 말이죠.
앞으로 1년 있다가 아니면 2년 있다가 3년 있다가 그 보상이 주어질 수도 있는데 그 사이에 나와의 적대적인 그런 세력은 몇 분의 몇입니까? 본인이 6분의 1 지분 낙찰 받았으니까 6분의 5 지분권자지 않습니까? 6분의 5 지분권자들이 해가지고 막 그냥 떡주물어들 확 주물러 버린 다음에는 때로는 봐서 낭패를 볼 여지가 없잖아요.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예. 그러니까 그러신 분들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이란 것이죠. 영상을 딱 보고 이거구나. 그죠? 그러니까 저도 분명히 이제 영상에서 말씀 다 드려요. 말씀 다 드리는데 내공이 조금 딸리는 사람들 이제 안정해가 지금 무슨 말 하나, 또 당나라 이야기 하나, 소련 말 하나, 중국 말 하나, 뭐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조금 더 분발하셔가지고요. 정말입니다, 진짜. 예. 그죠? 제가 뭐 또 말씀 안 드립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방송하면서 이런 뭐 컨설팅 해가지고 또는 뭡니까 잔금 대출 이런 거 해가지고 영업합니까? 저 그거 안 해요.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일단 단지 공부하시라니까 공부하셔가지고 공부도 말해 10년 20년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그 채널에서 진행하고 있는 뭐 예를 들어 현재 우리가 실전경영 1기지 않습니까? 1기인데 아마 주 3회 하게 되면은 뭐 빨리 끝나면 한 6개월이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럼 내년 아마 한 3, 4월이면 끝나겠지, 그죠? 좀 늦어도 아마 7, 8개월 좀 걸린단 말이죠. 그 정도 공부하시라고. 공부하시면서 입찰 들어가서 입찰도 들어가 보세요. 입찰표 있잖아요. 입찰표 쓰시라니까요. 오늘도 제가 보니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물건인데요. 이 물건이 어디냐니까 제가 물건을 그 하나 촬영을 해가지고 채널에 올렸어요. 요즘 재난방 막 하루에 영상물이 3개, 4개 올라가니까 제가 정신이 없어요. 너무 많아. 근데 이 물건이 보니까 경기도 그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소재하는 18평형 아파트입니다. 정자동. 와, 근데 깜짝 놀랍니다. 18평의 아파트의 1차 그 감정가격이 6억 원인데 이 물건에 대한 가격 시점이 언제냐, 그러니까 작년입니다. 2020년 12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1월 달인 게 약간 1년 전에 6억 했거든요. 근데 2021년입니다. 2021년 9월 24일 날인가 18평형 아파트, 그 주공아파트 4단지인데 그것도 저기 계단식이 아니라 복도식이에요. 그게 저 9월 24일 날 매매가 됐는데 얼마에 매매됐느냐 하니까 똑같은 평형인데요. 얼마? 8억 8천만 원에 거래돼 버렸더라고. 그리고 1차 매각기일이 11월 15일이에요. 이거 아마 11월 6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아마 그 저기 제 채널에 제 예약을 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11월 6일 날 짜고 올려놨는데 과연 이거 얼마 써야 될 것인가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8억 8천이니까. 근데 그 지역이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기 뭐 특정 업체 명을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 업체를 보니까 그래프를 그 제공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봐가지고. 근데 그 지역은 보니까 우상향인데 상당히 그 각도가 가팔라요. 그래서 지금 현재 9월달에 8억 8천이란 말이죠. 그럼 현재 11월달, 12월, 내년 1, 2월달 되면 또 대통령 선거도 있고 하니까 아마도 제가 볼 적에는 9억대를 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괜찮잖아요, 그죠? 그러면 11월 15일 날 1차 매각기일인데 불구하고, 그 썸네일상의 제목은 1차 매각기일 날 130% 이상 질러버려야 된다. 130% 아주 약해. 130% 해봤자 7억 8천만 원인데, 140%, 150% 막 질러버려야 된다, 이게. 야, 근데 나 돈 없어. 근데 공부는 했어. 입찰편 한번 써보고 싶어. 그럼 11월 15일 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가세요. 가가지고, 입찰표 받아가지고, 사건번호하고 입찰 그 하시라니까요. 입찰 보증금 봉투 안에다 돈 안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얼마, 최저 매각 금액이 6억을 딱 써요. 근데 6억을 써가지고 낙찰된다면 정말로 경매 이거 하기 좋아요. 아니, 8억 8천만 원짜리 6억에 가져간다면 그 말 그대로 안전자로서 2억 8천만 원 차액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하더라 봐가지고, 입찰표 법정 가서 써보는 거 하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집에서 써보는 거 틀립니다. 법정 가세요. 가가지고 입찰표, 봉투 받아가지고 써요. 6억 딱 써. 그 다음 입찰 봉투 안에 돈, 그럼 안 되는데 입찰 보증 넣지 말고, 그냥 입찰하면 투여해버려요. 그럼 투여하기 전에 입찰장 수취증을 저기 집행관이 1년 번호를 부여를 해주거든요. 그거 쭉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고, 떨어지면요, 집행관은요, 봉투 열어가지고, 야, 당신 입찰 보증금 넣었어. 그거 확인 안 합니다. 떨어져서 가져가, 했다 다 줘버린단 말이죠. 그죠? 그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막 이제 공부도 하시면서 입찰표, 일부러 막 써요. 어떤 분들은 말이죠. 처음 하시는 분들 같아. 경매법정 간혹가다 가보시면 손을 벌벌벌벌 떨어. 누가 잡아먹나 봐가지고, 그런 배짱 가지고 어떻게 낙찰 받아가지고,
점유자에 대한 명도 집행을 하겠습니까? 에? 요 책을 내 보니까 유튜브상에 이렇게 경매 채널 보니까 무슨 뭐 사시미 칼이 왔다 갔다. 아이고,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하지 맙시다. 에? 우리가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나름대로 남들보다는 경제적으로 조금 더 윤택한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 경매 투자 이런 쪽 관심을 가지는 것이지. 그건 뭐 사시미 칼고 해가지고 뭐 수백억 수천억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그죠? 다 쏘고 죽지도 못할 그런 인생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공부하시면서 나름대로 입찰표도 한번 써보시고, 그죠? 그렇게 하시면서 하시면 이게 훨씬 더 경매 실전적으로 좀 더 그 빨리 와닿지 않겠느냐. 아, 그런 와중에 오늘부터 이제 그 뭡니까 그 뭐 코로나 위드 코로나인가요? 뭐 그런 뭐 말 나오대요. 봐가지고 근데 코로나 확진자 더 늘어나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제가 자꾸 말씀드렸는데 이제 2021년 11월 1일 현재 해서, 이제, 코로나 사태가 아직 또 종식되기에는 한참 멀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종식될 기미가 보이면은, 그때 이제 카페, 그, 오프라인 상으로 해가지고, 모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해가지고, 아까도 이제 지분 경매 같은 경우, 그분이 저한테 지금 말씀 해주셨는데, 이 사례는 제가, 유튜브 상에 오늘 실질없는 말 많습니다. 저런 좋습니다. 유튜브 상에서 이걸 등기부등본을 까발려야 되는데 이게 참 그래요. 봐가지고 유튜브 상에서 어떻게 보면 불특정 다수들을 다 보는 관점이 있어가지고 본인 또는 그 본인과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도 보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그걸 다 오픈을 하려도 기술적으로 오픈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부족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나면 오프라인 상에서 그때는 뭐 등기부등본을 다 까발려가지고 그냥 뭐 있는 거 없는 거 한번 이야기를 다 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제 산으로 올라간 이야기 끝하고요. 오늘 23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가등기에 대한 접근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제가 계략적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채팅창 한번 볼까요? 간만에 아니고 뭐 일단 채팅 들어오시니까 인사 말씀드려야겠죠. 박황용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 거님? 임장희 씨님 들으셨고요. 또, 누구신가요? 백만손님 들으셨네요. 배찬인생님, 강소나무님 들으셨고, 그 다음에, 떡갈비님 또 들으셨네요. 떡갈비님 참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떡갈비님 우리 저 카페 운영자 스텝이시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스텝분들 많이 계십니다. 봐가지고, 배찬인생님도 우리 카페 스텝이시고요. 주요사님도 들으셨네요. 보라미님 반갑습니다. 정차장님도 여전히, 들어오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알까기 대왕님 잘하십니까? 알까기 대왕님 들어오셨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천년바위님 들어오셨네. 반갑습니다. 비키니, 뭔 또 비키니 사진에 봐가지고 황선님 들어오셨네. 황선님 오늘부터 바쁘시잖아. 바쁘신데 이거 방송 들으시면 안 되지 봐가지고. 그제? 일단 봐가지고 이제 열심히들 이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채팅창을 안 봅니다. 예, 안 보기 때문에. 자, 그럼 아마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가등기 인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오늘도 이게 가등기 드릴 말씀만을 좀 빨리 이제 말씀드릴게요. 괜히 시간만 낭비해 버렸네. 자, 그럼 말이죠. 이제 이번에는 이 가등기인데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잠깐만, 제가 화면을 제가 좀 조정할게요. 화면을 나타내야 됩니다. 네, 됐습니다. 혼자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다 보니까 막 복잡해요. 이게 그냥 하루 이틀 해가지고 이게 혼자서 이게 막 글 쓰고 뭐 이게 하기 힘듭니다. 이게. 이제, 됐습니다. 일단 제가 칠판으로 잠깐 이동할게요. 칠판으로 이동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실제 경매 진행 중인 사례인데 전입하고 이거 조금 더 밑으로 쓸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입하고 확정 일자를 A가 받고 그 상태에서 나중에 B라는 사람이 가등기를 하고 A가 또는 뭐 C라는 제3자가 강제 경매 신청을 해야 되겠지. 이래야 했을 적에 현재 제가 지난 그 영상물에서는 하나, 둘, 셋, 네 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제가 이런 유형의 물건에서 낙찰된 사례를 몇 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죠? 근데 법원에서 이 가등기에 대해서
소멸, 직권에 의해서 말소시켜주는 그런 법원도 있고, 아니면 말소 안 시켜주고 낙찰자의 인수 부담으로 남기게 하는 그런 법원도 있다란 말이지,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말이죠. 전세권, 이게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보니까 A가 전세권 등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B가 가등기를 했어요. A가 보니까 어떤 임의경매입니다. 임의경매. A가 임의경매 신청했다는 것은 전세권의 효력이 토지 건물 전부에 대해서 그 효력이 미친다라는 것은 그런 전제 하에서 임의경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세권 임의경매다. 그럼 뭐죠? 대표적으로 공동주택 하니까 토지 건물 전유 부분하고 대지권에 대해서 전세권 효력이 미쳐버리거든요. 또두 번째 어떤 거 있습니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땅과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하면요. 전세권에 대해서 임의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요. 단독주택인데도 불구하고 토지건물 전부가 다 임의경매 진행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여러분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시면요. 토지와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이 설정됐다. 그런데 어지간하면 집주인들은 말이죠. 단독주택이다 그러면요. 땅에는 전세권 설정 잘안 해줘요. 건물에도 설정 잘안 해주는데, 그죠? 예. 근데 땅과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하는 경우는 있다 이거죠. 어쨌든 봐가지고 전세권 A가 이랬듯이 경매 신청을 하였다더라 이렇게 나갑니다. 이때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이 가등기는 무조건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뭐 직권 말소입니다. 직권.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왜 이게 직권 말소냐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전세권 요구차는 소멸 기준 권리화됩니다. 소멸 기준 권리가 아닙니다. 이게 전세권은 소멸 기준 권리가 아니잖아요. 예. 확정일자도 보면 물권화되는 권리죠. 물권은 아니죠, 확정일자가. 확정일자는 뭐다? 임대차 계약 체결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전입신고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임대차 계약 정서상에도 확정일자 도장을 뻑 받아놓게 되면은 임대차 계약은 채권 계약입니다. 채권, 그죠? 채권의 물권이 아닌 물권화도. 그럼 이게 전세권도 보면요. 전세권 요 자체만 놓고 보면은 저기,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요건이 뭐냐면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선순위로 설정된 전세권자 지가 임의경매 신청해요.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아파트 등이니까 이제 단독주택 대상되는 거예요. 단독주택에 어쨌든 토지와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이 설정됐다 이거죠. 두 번째 봐가지고 본인이 선순위로 설정됐는데 세 번째 뭐가 전세권에 의한 뭐다? 임의경매입니다. 전세권에 의한 임의경매. 요 삼박자를 딱 갖추게 되면 이것이 뭐다? 전세권은 말소 기준 권리 화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 가등기는 뭐죠? 말소 기준 권리 뒤에 있으니까. 따라서 이런 경우는 어떤 그 이론의 여지가 없지 않느냐. 그런 측면의 직권 말소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그럼 왜이 가등기는 때로는 봐서, 인수를 시키는 그런 법원이 있느냐? 그러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가등기를 인수시키는 법원에서는 뭐다? 뭐에 충실하여 있다더라? 이게? 너무나도 어떤 권리 분석에 충실해야 있지 않겠느냐. 자, 권리 분석한다면 말소 기준 권리 어떤 겁니까? 강제금 요게 되잖아요. 그죠? 이거보다 가등기가 빠르잖아. 빠르기 때문에 인수하는 거잖아. 이렇게 그죠? 근데 어떤 부분도 소멸시켜주는 부분도 있다니까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또 이거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지난 영상물에서 가등기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제가 이 전세권 말이죠. 전세권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요 지금 현재 제가 하나 둘세건 가지고 있고 낙찰된 거 그다음에 현재 또 진행 중인 거한건 있습니다. 요 전세권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전세권 설정하고 가등기 임의경매 이런 순서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건자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칠판을 좀 정리를 해버리고요. 네. 정리하고 빨리 안 지워지느냐? 아, 다 지워졌습니다. 네, 지워버리고. 자, 그다음에 이제 경매 정보지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가지고 일단은요, 2014 타경입니다. 2014 타경에 931, 경상북도 구미시 상모동에 소재하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인데요. 또 화면이 또 이게 잠깐만 이게 또 이상해지네 봐가지고 제 컴퓨터가 맛이 간 건지 모르겠습니다. 몇달 전에 그건 한 30만 원 들어가던 막 고쳤는데 또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자 어쨌든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화면을 좀 키워 드릴게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이죠. 2014다 931 제가 어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요. 그냥 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런 강의 내용은요, 그냥 허들에
현재 경매 진행 중인 물건 해가지고 말, 뭐 강가에 뭐큰 전원주택 경매 물건 그거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동산 껍데기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 껍데기 뭐 허여 물건 해가지고 뭐 깨끗하게 생기면 뭐할 겁니까? 속이 말이야. 부동산 속이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그것조차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껍데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 보시게 되면 사건 번호 아니십니까? 사건 번호 제가 오픈해 드린 것은요. 여러분들도 살포시 메모를 해 놓으시라니까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해가지고 이건 안종현이가 보니까 A 뭐 전세권 B 같은 게 A 임의 경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사례를 들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정말로 책을 써보고 싶다. 요즘 전책안 써요. 책안쓴지한 7, 8년 됐습니다. 아우, 머리 아프 죽겠어요. 그런데 책 쓰는 간단하잖아요. 봐가지고. 지금 우리 이제 실전 경매 강좌에서 가지고 제가 경매 사건 번호를 오픈해 드리죠. 이걸 가지고 사건 번호, 요 경매 정보지 펼쳐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살만 붙이시면 이게 책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죠? 그 사건 번호 하나 메모를 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방송 상태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뭐 오류가 떴다고 그러는데 이게 또 무슨 말인지. 방송 상태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괜찮으면 1번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말씀을 한번 다시 드려볼게요.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물건이 보시게 되면은, 여기 다세대 공동주택이잖아요. 그죠? 공동주택인데, 1억짜리가 뭐 일단 8,600여만 원에 2014년이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구미 쪽에는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막, 완전히 바닥을 헤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즘은 보니까 바닥을 좀 헤매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더라고요. 괜찮습니까? 네, 뜻깔비님 감사합니다. 뭐 여기 지금 제가 송출화면 쪽에는 뭐 오류가 발생했다 이거. 저는 읽으면 막나 떠먼 뭐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게 방송하다 또 방송 사고 나는 게 아닌 게 해가지고 자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갑니다. 내려가니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요. 일단은 화면도 제가 조금 소유권 해가지고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전세권 해가지고 박모 씨라는 분이 전세 보증금은 6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아이고 또 가등기 다 참 재밌어요. 그죠? 같은 날짜에 다 가등기 설정이 돼. 이때 뭐 동순 별접 이런 거 아시죠? 동일자잖아요. 동일자의 동구상에 이게 동일자의 이제 별구지. 그죠? 을구와 갑구니까. 동일자의 별구상에 서로 상이한 권리, 전세권 가등기는 서로 상이한 권리잖아요. 그죠? 그럼 봐가지고 별접이 접수번호입니다. 접수번호가 빠른 게 선순이다. 이렇게 나와요. 분명히 전세권 여기 접수번호가 빠를 겁니다. 이 상태에서 보니까 맨 밑에 보니까 임의경매 신청을 뜩 들어왔잖아요. 누가? 이분이 경매 신청했잖아요. 이거 해가지고. 아이고, 뭐, 이거는 전세권자 이분이 경매 신청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어요. 왜 보십시오. 뒤에 막 압류 막 덕지덕지 붙고 압류도 붙고 또 걸러복 중단에서 압류가 떡 하니 붙어있네. 봐가 붙고 또 압류 아이고 머리 아프니까 이거는 뭐100% 임차 전세권자 이분이 경매 신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도 보면요 이렇게 보시면 될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시니까 전세권 가등기 임의경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소멸기준권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맞아요. 전세권이 소멸기준권리니까 이 가등기는 어떻게 한다든 이게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거죠. 아니 소멸기준권리보다 나중에 했잖아 나중에. 이게 전세권이 이런 경우에 소멸기준권리인 근거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디냐면요 대법원 2008마 212입니다. 212 결정의 원심 결정인 대구지방법원 2007라 320, 28결정입니다. 여기 아마 거기 전세권이 어쩌고저쩌고 하게 되면 하나의 말소기준권리에 된다 이런 근거가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봐가지고 죽으면 죽고 이때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2005년도 5월 24일자 이 가등기가 과연 등기부상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었는지 그다음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었는지 이걸 한번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고, 위에 이것도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보니까 이분이거든요. 2005년도 5월 달에 전세권 설정했잖아요. 그죠? 근데 2009년 5월 달에 전입신고 하셨네요. 대항력이 없대요. 당연히 대항력이 없죠. 왜냐면요, 2009년 5월 26일이니까. 이게 저 전세권 원래 전세권 이게 소멸 여긴 또 이게 소멸 기준 권리는 나와 있잖아요, 그죠? 소멸 이게
요건 지금 제가 말이죠. 전세권 파트 가가지고 2,812하고 2,910결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비교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거 비판이라기보다는 제가 제 나름대로 있는 것을 쫙 다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하시라는 것이죠. 했을 적에 명명백백하게 안정해 네가 잘못했다 그러면 저를 신랄하게 여러분들 비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를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그죠? 칭찬해 주시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일단 보니까 2009년 5월 26일이니까 어쨌든 봐가지고 감류가 2005년도 9월 16일이니까 이것보다도 나중에 되어지니까 대항력은 없어요. 근데 이 사건에서 보면은 그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 이 저 밑에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 있네요. 여기 그 압류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압류 들어왔잖아요. 여기 소멸되는 거 맞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압류가 들어왔다 이거지. 압류가 들어왔다. 그럼 이때 이 근로복지공단은 신경을 써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요거 제가 간단하게 여기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것도 우리가 딱 보는 순간 1, 2차 안에 딱 끝나버려야 돼요. 천년바이님은 잘 아시더라고. 그래서 저랑 2012년도부터 같이 씨름을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천년바이님 이름은 아는데 얼굴 몰라요. 얼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봐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전세권을 설정하고 같은 날짜에 가등기가 설정된 상태에서 다음료 도둑되고 그 뒤에 이 전세권자 편의상 A라고 하면 A 이분이 전입신고를 하였다는 거죠. 전입신고. 근데 전세권자 이 사람이 이렇게 경매 신청했잖아요. 그죠? 이미 임의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임의 경매 신청했다 이거죠. 그럼 전세권은 뭐다? 경매 신청했으면 죽으라 이거지. 죽잖아요. 왜냐면 민지법 91조 제4항 단서 조항에 의하면요. 전세권자는 본인이 임의경매 신청했다는 걸 배당 요구한 것으로 본단 말이죠. 배당 요구한 것으로 보니까 당연히 죽는 거야. 그럼 죽어. 그러면 에이 너는 언제 전입신고했어? 그러니까 나 감류 이 사람들과 한참 뒤에 전입신고했는데 그럼 너는 너 죽어. 배당력이 없다 이거죠. 야 근데 보니까 근로복지공단에 떡 하나 버티고 앉아있네. 그럼 이거 신경 써야 되는 말이야.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지요. 그죠? 왜냐면 전세권 주고 임차권 대항력 없어. 그러니까 요런 경우에 있어 가지고 이제 근로복지공단은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다. 지금 저 말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 또 나중에 또 제가 자꾸 미루잖아요. 이게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채권과 조세채권 어떤 우선변제 최우선변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실제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리얼하게 전달해 드릴 것을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그럼 이 건에 있어 가지고요. 가등기 이것도 한 번 더 해야겠는데 보니까 야 이거 참 상모에서 될 202호만 생각합시다. 구미시 상모동입니다. 상모동 202호. 상모동 202호 해가지고요. 저 제가 등기부등본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상모동 202호의 김천 사건인데 뭐 이렇게 많노 이게 나 있네요. 예, 보시게 되면은, 상모동 202호 맞죠? 요 건건입니다. 근데 아까 2005년도인가 4년도인가 그 가등기 과연 어떻게 됐는가 보자, 입니다.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가등기가 어디 갔느냐. 일단 여기 보십시오. 보시면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4번인데, 2005년 5월 24일자 일단 말소되죠, 그죠? 일단 말소됐어요, 4번. 4번 같은 거 말소됐습니다. 말소됐는데 말소된 것도 중요하지만은 말소 사유가 뭐냐 그게 더 중요하단 말이죠. 2005년 5월 24일 날 가등기가 말소됐다. 4번 가등기인데요. 야 뒤에 뭐 압류 가압류 많았잖아요. 전부 다 다 말소돼 버렸단 말이죠. 그죠? 4번 어디 갔느냐 여기 나와 있네요. 4번 가등기 말소잖아요. 그죠? 이 뭡니까 이거잖아요. 이거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 이건 뭐죠 이게? 법원에서 직권에 의한 말소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대금 납부하면서 뭐죠 이게? 소유권 이전 촉탁 신청을 하잖아요. 그죠? 소유권 이전 촉탁 신청할 적에 그 신청 서류상에다가 말소할 목록을 표시를 해요. 말소할 목록을 표시하면 법원에서는 알았어 말소시켜줄게. 이게 이제 법원에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이다. 그죠? 분명히 임의경매라는 매각이니까 이거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전세권 이후에 가등기 같은 날짜일지라도
순위번호가 틀리단 말이죠. 순위번호가, 접수번호. 네, 죄송합니다. 저도 헷갈려요. 접수번호인데, 그럼 이거 한번 보시죠. 애기가 가등기 해가지고요. 가등기가 어디갔느냐. 가등기 접수번호 한번 보시죠. 가등기가 보면 34,290, 219죠. 34,219. 34,219. 34,219인데 전세권이 보면 말이죠. 얼굴은 넘어갈게요. 34,219인데 34,219가 가등기예요. 34,219가 가등기인데 34,135죠. 그죠? 이게 빠르잖아요. 빠르기 때문에 이게 선순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2005년도 5월 24일 날짜는 같은데, 그죠? 예, 그래서 동순별접, 그죠? 예, 동구일적이란 순위번호고, 별구 하니까 갑구, 을구 이렇게 별구잖아. 동구 같은 경우는 갑구 대 갑구, 을구 대 을구입니다. 근데 별구는 뭐다? 동구 대 을구 하니까 일단 별접 하니까 접수번호죠? 예, 접수번호를 가지고, 요게 맨 좌측에 있는 게 순위번호고, 요기 접수번호잖아요, 그죠?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저 사건 같은 경우는 보니까, 법원의 직권이 연 말소가 되었더라. 일단 그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사건의 이전도 보고요. 제가 이제 30분 넘었으니까 일단 여기서 1부 방송 마치고 다시 화면을 정리해서 2부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